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지능형 CCTV를 설치합니다. 지능형 CCTV는 면적당 인파를 자동 감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자치구와 서울시 경찰, 소방당국에 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71곳을 선정해 올해 안으로 CCTV 909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현장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고 인파가 몰릴 경우 지하철 무정차 운행과 보행로 추가 확보 등이 시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합니다.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이거나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 등이며 주로 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편형과 신설형 등 두 가지의 유형과 여섯 가지 모델이 제시됐는데요. 개편형은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채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와 부지 한쪽에 학교를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가 있습니다. 또 신설형은 제2캠퍼스 학교와 주교복합학교 외에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하는 매입형 학교와 공공시설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공공시설 복합학교가 있습니다. 네, 요즘 길거리 간식인 탕후루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하지만 단맛이 강하다 보니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탕후루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 함유가 높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할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들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당 성분 자체는 우리 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성분이지만 단순 당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고 이 고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 과다 분비와 또 그로 인한 저혈당이 발생하면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는 소위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화는 지속적인 배고픔, 또 당에 대한 갈망, 수면장애,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비만, 지방간, 암 위험의 증가,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네, 탕후루 열풍과 함께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간식이긴 합니다만 소아 청소년의 이런 건강 적신호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장기 소아 청소년기에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 더욱 중요한데요.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서 다양하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기회를 잃게 되고 소아 비만과 당뇨병, 고지혈증, 충치,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뇌신경 발달의 지연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소아청소년기의 질병과 합병증이 성인기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또 소아청소년기에 한번 생긴 입맛과 식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져서 지속적인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탕후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행하기 이전부터 과당 음료나 과당 간식 등이 많이 보급이 됐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 뉴스를 하면서 핫초코를 좀 전에 마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스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품 섭취에도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 좀 유의를 해야 할까요? 네, 식습관과 운동 습관 등 생활 습관이 주 원인이 되면서 증상 없이 찾아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합병증 예방이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평소 섭취하시는 식품들, 또 새로운 식품들을 접하게 되실 때 드시는 식품의 칼로리와 영양성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가공식품에는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건강하게 미리 계획해서 식품을 선택하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려운 어린이의 경우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영양 교육을 장려하고 또 식품의 영양 성분 표기와 읽는 법, 또
또 해로운 식품의 광고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건강 위해 식품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적 관심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자대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방 분권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 간의 갈등 사례를 통해 지방 분권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딜라이브 조성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 두 명에 대한 국내 연수비 유용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서대문구청은 급히 연간 감사 계획을 수정해 의회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대문구 자체 감사 규칙 제3조였습니다. 또 감사원의 유권 해석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관련 질의 응답에서는 지방자치기구의 장외 소속 자체 감사 기구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감사의 회피나 기피의 대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은 그랬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서부선 특위에서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구청이 맞대응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감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가까이 추경 예결위를 보이콧하며 맞섰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전면 거부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인 거죠.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감사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런 발상 하나는 것 자체가 그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용이 전혀 기본적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회 일을 하지만 구청 소속인 직원들은 구청과 의원 간 갈등 속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인사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구의회가 구청장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반발하며 구의회에 파견한 인력 전부를 빼버린 것입니다. 총 10명 중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9명을 모두 구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사무국장 1명 빼고 9명을 다 데려갔는데 2명, 3명, 4명을 다 한달 안에 다 데려간 거야. 구의회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상태로 인력이 없는 구의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고 임시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제 파행으로 이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별로 안중에 없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쟁과 파행으로 물든 현실은 지방 분권을 한없이 멀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지방 분권 정책의 하나로 지방의회에도 정책 지원권이 도입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SK브로드밴드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주선 서울 강서구의원, 정책 지원권이 도입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입되기 전엔 사실상 혼자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능력 향상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면서 지원관들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의원들 전문성 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광역의원인 김경 서울시 의원도 정책 지원관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의정활동을 지원관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6월 말에 아이카오에서 발표한 초안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께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을 겁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의원 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의원 수가 23명인 서울 강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11명, 의원 112명의 서울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56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의원 1명당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등 공식적으로 8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인 1명의 그 지원관 제도를 갖고는 지금 막대한 그런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정활동하는데 전문성이 참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인 1보좌관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업무를 좀 더욱더 의원하고 매칭이 돼서 더 보좌 인력으로 좀 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 지원관도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10년간 10조 원의 대응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거의 1조 원이 지자체에 지원이 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HCN 정필문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북에 내려온 2년치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북도가 받는 광역기금이 850억에 달하고 인구 감소 지역 기초자치단체에도 2천억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경북은 대구로 편입된 군위를 포함해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각 지자체의 투자 계획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최상위 등급의 절반 정도밖에 못 챙겼습니다. 이 같은 차등 지급 방침에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고서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차를 많이 둘 일인가. 이 경쟁을 안 그래도 뭐 인구 감소되는 지자체들 상대로 이렇게 뭐 그런 의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이 다소 안일하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내려준 기금으로 이런저런 사업에 구멍난 예산을 때우고 또 결국 단체장 공약 사업에 쓴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부에 와닿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민 참여 목소리를 많이 좀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참여 예산 쪽에 좀 분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쪽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청에 그 초중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이와 함께 해당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된다는 걸 감안하면 문어발식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 갑자기 생기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씩 좀 우리가 더 짜임새 있게 가정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기금의 장점은 중장기 기금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우리가 좀 가급적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는데 경북 지역 지자체만 해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7, 8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은평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은평구청에서 열립니다. 영화제는 장애인 인권 향상과 지역사회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정은혜 작가의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고 토크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